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파사주 팝. 자, 섹션 테스트 10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what effects? 한번 어떤 효과? 자, 효과를 does advertisement 광고가 have on. 자, effect 전치사 on 쓴 거예요. 자, on은 여기서는 about 뜻이죠. 여기서도 그럼 제품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자, on the other hand 삽입절인데 이게 좀 위치가 좀 안 좋죠.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자, 광고는 might 조동사 동사원형 만들어. 자, consumers는 소비자. 자, 소비자가 자, 그래서 사역동사 썼죠. 사역동사 뒤에 동사원형 view 보도록 만들어. 제품을 as는 타격으로서겠죠. as being 되는 것으로서 more different. 자, 더 형용사로 different 들어갔습니다. 더 다르게 자 만드는데 then they otherwise would be. 자, 그러면 they가 말하는 것은 product예요. 자, 제품들이 otherwise의 해석은 뭐냐면 if not 만약 그렇지 않더라면 would view 생략구죠. 자, 만약 광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품들이 보이는 방식을 다르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if so 해석 되게 잘해야 돼요. 이게. 자, if so는 해석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르게 만든다면 자, 만든다면 다르게 보이게 자, 다르게 보이게 만든다면 자, it would make it은 여기서 광고죠. 자, 이 광고는 자, would 동사원형 아마도 만들 것이다. 자, market을 less예요. 해석 잘해야 되는데 이거 또 중요해요 여기. 자, 덜 경쟁적으로 만들 것이다. 자, 그리고 firms demands curve. 자, firms는 회사의 자, 회사의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 썼죠. 자, demand curve가 뭐냐면 수요 곡선. 자, 수요 곡선이 덜 elastic하게. elastic이 뭐냐면 탄성. 자, 탄성이 있게. 자, 탄성이 있다는 말을 의역해야 돼요. 그래서 탄성이 있다는 건 변화라는 뜻이에요. 고무줄이 늘어나듯이 변화가 덜 있을 것이다. 자, this would lead. 자, 하면은 this도 해석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더 적은 변화. 자, 더 적은 수요 곡선의 변화는 아마도 동사원형 이끌 것인데 자, lead A to B죠. 자, 회사가 to charge 하도록. charge는 여기서 뭐냐면 돈을 부과. 돈을 부과하도록 자, 더 높은 가격을. 여기까지 해석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뭔 말이냐면은 어려워요. 자, 제품이 자, 제품이 차별화되니까 제품에 차별화를 시켰어요. 광고에 의해서. 우리는 틀려. 차별화가 됐죠. 그러니까 더 돈 내. 이 뜻이요. 우리 제품 이만큼 좋으니까 돈 내도 되라고 만들 수가 있어.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여기서 또 반면에 들어갔죠. 자, 광고는 아마도 또 만들 수가 있어. 자, it easier for. 그래서 it이 감옥적이지 아무 뜻이 없어요. 그것을 더 쉽게 만드는데 for는 의미상의 주어예요. 누가? 자, 소비자들이 to 진주어. 진목적어죠. 여기서는 진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쓴 겁니다. 자, 발견하기 쉽게 만들어줘 소비자가. The firms 회사인데 어떤 회사 offering the best price까지. 자, 앞에 나오는 회사의 성질 나타내는 현재 분사 능동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어법 주의하시고 어떤 회사 offering 제공하는 그래서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는 회사를. 자, in this case, in this case도 해석을 이 경우에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격 비교 용이 가격 비교가 쉬워지는 경우에 자, it would make 또 이것은 가주어죠. 자, 이것은 아마도 만들 것인데 would 조동사 동사원형. 자, market 시장들이 more competitive 이것도 빈칸을 꺼낼 수 있죠. 더 경쟁적으로. 자, 그리고 자, firms demand curve 아까 나왔죠. 회사의 demand curve 수요 곡선 이 여기서는 더 elastic 변화가 있도록 전화가 변화가 있어야죠. 변화가 있도록 더 변화가 많이 생기도록 왜냐면은 정보가 많아서. 자, 이까지 한번 뭐냐면은 이번엔 소비자요 정리하고 가야 돼요. 자, 소비자가 정보가 어떻게 돼요? 정보가 늘어나게 돼요. 늘어나게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더 싼 놈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플러스의 경우 이번엔 가격이 마이너스 하는 경우가 둘 다 어떻게 광고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 뭐가 맞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빈칸 내기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less competitive 그 다음 또 less 여기 쓴 부분하고
자, 그다음 좀 more competitive하고 그다음 more elastic하고 여기 어떻게 변화하는가요? 공식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고 넘어가면은 문제 틀립니다. 자, 그다음 밑에 줄 마지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여기서 뭐예요? 정보가 많아져서 수요 곡선이 변화가 생기고, 자, 위치 우드, 아이고, 색깔 변했네요. 자, 위치 우드 리드 레스, 여기서도, 자, 위치가 많은 말하는 거 뭐예요? 가격, 이렇게 정리를 여기다 써야 되네요. 자, 가격의 비교. 가격 비교는, 자, 아마도 리드 투 이끌 것인데 더 낮은, 여기서도 lower 빈칸 이렇게 낼수 있어요. 더 낮은 가격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빈칸 주의하시고. 자, 그래서 답은 자, effects of advertising on price.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어느 게 맞는지는 뭐 너희들 판단해 몫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우리 알파고시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가 물건 가격에 미치는 영향.